예수교, 기독교가 예수교입니다. 예수교가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의 가르침. 왜 예수교를 가나?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길 가다가 길을 묻는 경우가 있죠. 왜 묻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 동네 사니까 나보다 이 동네를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묻죠. 내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병원에 가는 건 의사가 내 몸을 나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잖아요. 맡기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뭘 잘합니까? 뭘 배우려고 그럽니까? 예수교, 예수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나보다 더잘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사하고 똑같아요. 왜 의사한테 가서 묻나? 내 몸을 나보다 의사가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기가 아는 것보다 부모가 아는 게더 많아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모르고 있는 걸 부모가 다더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더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몇번 부인할 것까지 알았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도대체 그를 모른다.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때 강하게 부정했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속에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작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도대체 그를 모른다. 세번 부인하고 난 뒤에 자기도 자기한테 놀랐어요. 세상에 내가 선생님을 불신하다니. 자기가 해놓고 자기한테 놀랬다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팔 것을 예수님이 사전에 다 아시잖아요. 넌 나를 팔 거다. 그랬는데 유다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건 부정한 게 아니고, 자기도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도. 그런데, 들끄덕 팔고 난 뒤에, 자기 속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나? 예수님이 도를 통했나? 마음을 투시했나?
영통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들이 나를 따르는 자세를 이렇게 보면 저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내가 덜커덕 죽으면 그들이 날 따라서 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걸 예수님이 평소 생활을 통해서 알았죠. 평소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딱 보면, 아, 이놈들이 내가 붙잡혀 죽을 때 되면 이들이 같이 갈 수 없는 놈들이다. 그거 알았죠. 선생이 아이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 훤히 보이잖아요. 월말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저거 얼마짜리다, 몇 점짜리다 하는 게 선생이 보면 훤히 보여. 예. 제가 뭐 나는 서울대학 가겠습니다 그래도 선생이 딱 보면 넌 안 돼. 그 선생이 알지요. 뭘 보고? 돈을 통해서? 평소에 학생의 생활을 자세를 딱 보면, 월말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보면 이거 대학 어디로 갈 거다 하는 게 훤히 보이지. 아이들 평소를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저 저러다 취직도 못할 놈이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특별한 영통을 해서 들여다본 게 아니고 평소에 이들이 나를 따르는 마음의 자세를 볼 때 이거 날 끝까지 따라갈 놈들이 아니다라는 건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에 대한 가르침. 아,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것들이 담고 있는 마음까지 다 알고 투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나를 알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정체를. 학교 선생은 뭐를 가르칩니까? 학교 선생은 내가 모르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요. 내가 모르고 있는 수학, 내가 모르고 있는 영어, 내가 모르고 있는 국어, 내가 모르고 있는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빼고 나 말고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보다 더 잘하니까. 수학 선생이 내보다 수학을 더 잘하라. 영어 선생이 내보다 영어를 더 잘하라. 그런데 수학 선생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 수학 선생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교가 뭐예요? 예수교, 예수의 가르침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예수님은 수학, 영어, 국어 몰라요. 예수님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르치는 방정식, 1차 방정식도 모른다니까. 나도 모르는 그것은 예수도 그것을 몰라. 나도 모르는 영어는 예수도 영어를 몰라. 나도 모르는 수학은 예수도 그 수학을 몰라. 그건 학교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게 뭐냐? 나를 더 잘하신다 이 말이야. 나를. 나 배우러 간다 이 말이야. 교회 나 배우러. 그런데 오늘날 예수교가 있습니까? 예수교가 있습니까? 예수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당이 있습니다. 예수당.
예수 집단이 있습니다. 예수 집단. 예수 집단. 예수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교가 집단 의식화됐다, 권력화됐다, 이익 집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그래서 그 예수당에 가서 교인들이 뭐 해요? 전부 예수에게 청구서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시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 전부 청구서예요. 예수한테 청구서를 딱 내밀고 그거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청구서를 내밀죠. 자기 목적. 국가를 팔아서 자기 목적. 국민 이름을 팔아서 자기 목적.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목적에 청구서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안다니까. 예수가 알아. 베드로를 알았잖아요. 베드로 제가 불신해놓고서 자기한테 놀랬어. 얼마 전까지 절대 나는 불신 안 합니다 그랬는데 나는 모른다. 그를 도대체 모른다. 세 번 딱 부인하고서는 아이고야. 선생님이 내보고 세 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세 번 부인했구나. 예수님이 신통한 전밭입니까? 신통한 무당입니까? 평소 생활 자세를 보면 훤히 보여. 평소 이들이 따르는 동기가 예수 당을 쫓았단 말이야. 그들도 예수의 자기 혁명을 가르치는 예수인 줄 모르고 사회적 혁명을 할 예수로 알았단 말이에요. 사회적 혁명, 군중들이 모이면 그들을 규합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혁명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그걸 기대하고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게 안 되는데 왜 그 따르나?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동기와 가정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들이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 평소를 통해서 이미 알았어. 전밭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통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교로. 정말 예수교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가르침? 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나에 대한 가르침.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할 나다. 예수 당에서, 예수 집단화에서 예수 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교,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교로 돌아가라는 겁니다.